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자기가 웃기고 성성에는 채식주의자 이미지일 뿐이야. 근데 우리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거 같아. 제가 봤을 때는 동물권 단체 쪽에서 그런 단체 시위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례에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거 같고, 옥자에서 동물보호 나오면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뇌리에 되게 좀 많이 스테레오타입이 딱 끊겨 있는 거 같아. 채식을 지향하는 분들, 그러니까 완전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고기도 먹지만 가능하면 채식을 하자라는 분인데, 저희 모임에 나올 때 좀 고민을 하셨다고요. 여기에 나갔을 때 자기가 자기 비건이 아니니까 뭔가 좀 무섭다, 공격을 받을 것 같다, 되게 나가서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말 실수를 했을 때 저분들이 엄청 혼날 것 같다, 내가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채식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도 노력하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비건들은 더 높은 엄격한 기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서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라면,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건이라는 존재가 더 좀 이질적이게 느껴질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했었어요. 저도 그때는 약간 좀 몰랐었거든요. 아, 그 정도구나. 아마도 채식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약자고 우리 입장에서 소수자고 되게 공격받고 약한 것 같지만 1대1로 딱 만났을 때는 되게 누군가에게는 좀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다. 얼마나 독하면은 고기를 끊냐, 약간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아, 얘 독한 놈이라고. 담배 끊는 놈보다 독한 놈이야.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. 내가 담배는 끊어도 고기 못 끊어. 막 이런 얘기를 막 친구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더 신념을 위해서 막 그런 거를 안 먹는단 말이야. 약간 그런 존재. 그런 거를 좀 약간 깰 필요가 있다.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도 약간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, 사실 저도 막 나도 모르게 설득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게 막 내가 왜 하냐면 이게 막 동물 막 이런 것도 있고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, 근데 이런 모습들이 좀 상대방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있지 않을까. 제가 추구했던 거는, 제가 비건이기 전에 동기부여가 된 이유는 비건인 사람들이 모델링을 되게 좋게 보여줬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해서, 나도 좀 강요하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생활해?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비건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 이렇게 약간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약간 아예 딱 부정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 걸 계속 주입시켜요. 하는 거 자기 생각을. 그래가지고 저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내가 비건인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사실은 채식을 한다는 게 뭐 물론 채식을 실천하는 게 좀 쉬운 분들도 있지만,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어떤 신념에 따라 채식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의 과정을 극복하고 채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뭘 하다? 혹은 스스로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당연한 거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거를 다른 외부 제3자가 딱 봤을 때 좀 안 이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이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내가 당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거나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되게 역시 비건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위선자 같아 뭐 약간 이런 좀 인식을 좀 심어주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